나 좀 봐요, 신가순 씨. 어떻게 이렇게 앞뒤 생각이 없어요? 맨날 카페 앞에 주차해놓고 손님들도 뭐라고 하고. 주차를 하든 말든 갑순 씨가 뭔 상관이냐고.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보통 큰일 아닌 거 알죠? 그분 아시기 전에 차를 찾아다 놓든가 가서 무릎을 꿇고 빌든가 갑순 씨가 해결해요. 알겠습니다. 면허증이랑 21,000원 주세요. 면허증이요? 본인 차 아니세요? 예, 제 차는 아닌데. 본인이 직접 오거나 대리인 서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분! 성격 장난 아니래.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건물주 아드님 계신지? 이사님이요? 예, 좀 만나뵈러 왔는데요. 약속하셨어요? 약속은 안 했는데요. 그럼 저쪽에 앉아 기다려보시던가요. 고맙습니다. 초롱아! 타! 언니! 좋아. 오늘만 채워. 오늘만 아니라 내 맘대로 아무 때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애들 일찍 재워. 늦잠 자지 않게. 학교 지각하게 하지 말고. 8시까지 데리러 갈 테니까 씻기고 밥 먹여서 등교 준비해놓고 괜히 쓸데없이 밤늦게까지 애들 데리고 놀지 말고. 내 말 들었어? 여보세요? 오늘 이사님 안 들어오세요.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만날 필요 없다는데요, 이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혹시 동꾸로 오셨어요? 우리 이사님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동꾸로 온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안녕히 계세요. 어때? 배달한 게 맛있어? 엄마가 해준 게 맛있어? 엄마 최고! 바삭바삭 맛있어. 바삭바삭 맛있어? 천천히 많이 먹어. 초롱이는 안 왔으면 좋겠다. 엄마랑 둘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초롱이 누나 미워하지 마. 초롱이 누나도 똘이 좋아해. 아니야, 미워해. 속으론 좋아해. 네가 몰라서 그래. 아빠 왔나 보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꼭 인사해. 엄마! 뭐하냐? 오븐에 치킨 구워먹는 중이야. 조수방. 아직. 잘 됐다. 애들 먹이라고 돈가스하고 불고기 좀 재왔어. 뭐하러? 할머니! 아이고, 우리 딸이 치킨 먹어? 애들은? 엄마한테 갔어. 자고 온대. 이게 무슨 소리야? 애들 엄마한테 갔어. 하루 잔다고. 왕래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 안 했는데 이번이 처음이야. 처음 아니야. 저번에도 갔어. 반찬도 갖고. 근데 나 못 먹게 했어. 엄마 저녁은? 언제부터야? 얼마 안 됐어. 친엄마도 만날 수도 있지. 저녁은 먹었어? 그쪽은 재혼 안 했대? 잘 모르겠어. 안 물어봤어. 엄마 이것 좀 먹어봐. 집에서 한 건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게 진짜 맛있어. 혹시 조서방도 같이 만나냐? 아니야. 이혼할 때 아주 원수로 헤어져서 연락도 안 한대. 애들만 어쩌다 한번 만나. 걱정 마. 이혼할 때 원수 아닌 사람 뭐 누가 있어? 뭐야? 알 텐데. 애들 있어.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언제? 계속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 뭡니까? 제가 엄마 갈게. 다음 주에 또 보자. 무슨 일 있으면 즉각 전화하고. 응? 뭐 하는 놈들이야? 알 거 없잖아. 사채 없잖냐? 알아서 뭐 하시게. 갚아줄 것도 아니면서. 왜 이러고 사니? 너 아직도 그 병 못 고쳤어? 불치병이잖아. 뭐?
네가 뭔데 병을 고쳤네 못 고쳤네 참견질인데. 막말로 내가 어떻게 살든 말든 너 나한테 관심 있니? 너랑 나랑 이제 상관없는 남남이지만 넌 애들 엄마야. 애들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쳐다보지 마요! 재수없게! 건물주 아들 좀 전에 와서 난리 났었어. 우리 카페 없애고 전용 주차장 만들어버린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사님 안 계세요. 그럼 언제쯤 오실까요? 모르죠. 근데 아무나 안 만나시는데. 오늘은 마음 잡고 공부합니다. 찰랑대네. 바람 들었어? 왜 그렇게 철상밖에 공댕이를 흔들었대? 남이사 공댕이를 흔들든 엉덩이를 흔들든 뭔 상관이에요? 아줌마, 요새 왜 그래요? 아줌마가 왜? 뭘 어쨌길래? 아빠 말하는데 꼬박꼬박 말 대꾸 하잖아, 아랫사람이.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전에 아줌마도 말 대꾸 하다 쫓겨났구만. 우리 아빠 그런 거 무지하게 싫어하세요. 예예. 밭은 말 대꾸한 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꾸 봐주면 아랫사람 겨울 나와서 못 써. 아랫사람 다리 아파서 겨울 오지도 못하네요. 안녕하세요. 신갑순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전 이사님 찬 줄 모르고. 이거 약속하지만 받아주세요. 이사님, 카페 없애고 주차장 만든다는 거 취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전부 떨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청소 싹 해서 이사님 차만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게 자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야, 이 음악 괜찮은데? 어, 그래, 나중에 보자. 누구? 신갑순이라고 합니다. 차 견인을 간 것 때문에. 아, 가봐. 이거 갖고 가. 제 성의로 받아주세요. 한 번 말하면 듣지. 나 이런 거 안 먹는다. 예, 안녕히 계세요. 저녁에 시간 되니? 저요? 응. 내 취향은 아니지만 사죄할 시간은 줄게. 아빠, 제 마음 결정했어요. 조만간 인사드릴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패밀리, 패밀리. 피곤하시겠습니다, 이사님. 워낙 앞서가는 패밀리라. 말 시키지 말아요. 예, 이사님. 많이 힘들죠. 제 차로 이동해요. 그럽시다. 봉웨이터, 다음엔 거스름돈 준비해놔요.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세요. 신갓순입니다. 늘 먹던 걸로. 알겠습니다, 이사님. 잘못한 건 알지? 예,
카페에서 알바하냐? 예. 몇 살이냐? 29이요. 꽤 먹었다. 말 나도 되지? 에? 신 카페 내보내고. 아니에요. 카페 내보내면 저 죽어요. 알바생들 전체 일자리를 잃습니다. 남자친구는 당연히 없을 거고. 예.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돈 때문에? 이런데 자주 못 오지? 거의 처음이에요. 좀 찍어도 돼요? 하지 마라, 촌스럽게. 예. 타. 거기 말고. 저기 가까운 전철역에 내려주세요. 내려.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음식 진짜 맛있게. 빨랑 내려라. 귀에 차오잖냐. 네. 나보고 가라고? 오늘 같은 날 그 옆에 내 얼굴 보면 돌아버릴 것 같아. 이번엔 당신이 가. 어떻게 사부인하고 단둘이 만나나? 뭐 어때? 옷 좀 깨끗한 걸로 갈아입고. 진짜 방 안 치울래? 언제고 이거 싹 드러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기만 해. 점점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냥. 언제니 이뻐했냐? 오셨어요 사부인? 오늘은 아저씨가 나오셨네. 아저씨가 아니고 사돈입니다. 집사람이 몸이 좀 아파서. 운동도 안 하고 맨 집에만 퍼져있으니 아프죠. 사돈 아저씨, 우리 공주 보고 애기 낳으라고 했다면서요? 아 예, 결혼한 지 1년 됐으니 애기 계획이 있나 해서요. 아직 계획 없네요. 그건 애들 둘이 결정할 문제 아닌가요? 우리 공주 어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결정해줘야죠. 애 나오면 누가 키워줄 건데요? 아, 사부인이 안 되면 우리 집에서라도 키워줄 의향이 있습니다. 아, 낳기만 한다면요. 저희도 손주 기다리느라 눈 빠질 지경입니다. 키워주신다면 생각해 볼게요. 예. 아, 사부인 안 나오니까 심심하고 재미없다. 저 그럼. 가시게요? 가야죠 그럼. 우리 둘이 쎄쎄쎄 손부잡고 놀 것도 아니고. 안녕히 가세요 사돈 아저씨. 아, 저기. 돈 받으러 가서 말도 못하고 그냥 와? 어떻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이제 내 심정 알겠지? 사돈한테 생활비 받았으는 이 심정 알겠냐고. 당장 가서 받아와. 이번 달 어떻게 살라고 그래? 오빠, 야, 앞장서. 죄송해요. 아까 말씀을 하시지. 얼마나 속이 타셨을까. 아, 설마 사부인께서 일부러 그럴걸요? 그럼요. 깜빡한 거예요. 아마요. 결혼했으면 신서방 버는 돈 우리 공주가 관리하는 게 맞잖아요? 아, 당연하죠. 무엇이 당연이요? 아, 우리 새끼 의사 먹이라고 싹 빠진 게 누군디? 아, 그 밑으로 들어간 돈이 뭘매요? 그냥 대학기도 아니고 의과대학인디. 으이구, 이 집을 팔아도 모질러. 암만, 그덕 고스란히 보는 게 누군디? 사부인, 그리 안 그리요? 그런 말 안 들어봐서 모르겠네요. 안녕히 가세요. 넌 어째 입을 가만 못 놔두냐? 될 건 내가 잘못이지. 내 댁에 언니한테 기살았잖여. 오빠, 저거 가만 본 게 내 과요. 네 과가 무슨 과인데? 비밀?